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멤버분들이 고마리 목소리 캐릭터 모습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 가짜 고마리 사이에 진짜 고마리가 있는데요, 저는 진짜 고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고마리만 아는 질문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진짜 고마리는 가짜 고마리인 척을 할 겁니다. 제가 끝까지 고마리를 찾지 못했다면 멤버분들의 승리이고요, 제가 찾는다면 저의 승리가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같이 찾아보면 더욱더 재밌겠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진짜를 찾아라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무서워. 야 뭔데. 아, 네, 일단 간단하게 내 캐릭터로 인사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고마리가 자주 하는 포즈는 아닌데. 자,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고마리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인사해봤고, 간단하게 뭐 춤 한번 춰주시죠. 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여워. 아, 대충 느낌 오는데? 느낌 와. 오, 이런 것 뿐이고. 이거 고마리 아니다. 고마리는 이런 준비성 없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누가 고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 간단하게, 인사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목소리를 보여줘. 안녕하세요. 야! 고마리 목소리. 야, 뭐 담배 폈어? 아, 목소리 뭐야. 자, 그럼 2번님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고마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변성기 왔나? 남자가 되었습니다. 2번 목소리 잘 들어봤고. 자, 3번! 귀여운 표정의 3번. 네, 목소리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굉장히 여성적인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모르겠어. 오케이, 4번.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봐서는 고마리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오케이.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목소리 말고 추측을 해야 되겠는데, 1번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본인의 장점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안녕하세요, 저의 장점은 너무 귀여우고 당연하고 애교도 많아요. 귀엽고 큐트하고 애교도 많은 게 장점이다. 자, 그럼 2번님은 단점 말해보죠. 단점. 제 단점은, 네?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3번님은 그래요. 장점 말해봐요. 본인의 장점. 저의 장점은 귀여운 것도 있지만 역시 섹시한 거 아니에요? 아, 고마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아, 알겠습니다. 자, 4번. 단점 말해보죠. 단점. 저의 단점은 글쎄요, 저는 완벽해서 단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아직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은 와요. 네,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이런 사람밖에 없다 느낌이 딱 오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고마리랑 이제 같이 활동한 지 반년이 넘어가서 고마리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만큼은 정말 잘 알거든요. 고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한 명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곱창이요. 네? 곱창. 곱창? 네. 곱창. 이거 어떻게 알았지? 자, 2번님. 파스타. 네? 와인. 파스타. 파스타! 알겠습니다. 3번? 국밥. 네? 든든한 국밥이 최고지요. 든든한 국밥. 오케이, 4번.
페나. 저는 까르보나라 파스타. 까르보나라 파스타. 고르곤졸라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그렇게 좋아요. 약간 그래요? 음식 한번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파스타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곱창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점검 좀 해보죠. 1번은 제일 아닐 것 같아요. 제일 아닙니다. 느낌이 약간 담미오님이에요. 1번님이 나 이런 거 오만이라고 담미오님 느낌이 나서 1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닌 사람은 이 3번 쥐늑대님의 향기가 납니다. 국밥이 어때서요? 네? 국밥 무시하시는 뭐예요? 쥐늑대님 한번 욕해보실래요? 쥐늑대님이 어디가 그렇게 싫나요? 쥐늑대는 그냥 뭐든지 불친절해요. 얼굴이며 생김새며 몸이며 다 불친절해요. 이 사람 쥐늑대 아닌 것 같다? 뭐지? 잘 진짜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진짜를 알기 위해서 그냥 오지는 않았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자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자 제 화면을 보세요. 1번님이 읽을 책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마리님은 애교를 굉장히 잘 부리시거든요. 그래서 애교 모음집을 갖고 왔습니다. 자 1번님이 읽을 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오쉐. 예, 고마리 아니야.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읽어 읽겠습니다. 아이고, 구독자들 내려올까요? 또 커도 커도 많이 늘어나. 구독자들 후해지고와 오늘 그거 고마리 억양이 나왔어. 뭐야? 아까 고마리 억양이 나왔는데? 읽을 때? 이건 그냥 소음이잖아요. 소음. 오케이 오케이. 아까 고마리 느낌이 났어요. 나 진짜 고마리 느낌이 났어 방금. 오케이. 자 2번 님이 읽을 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님이 읽을 책. 와 대박. 네 읽어주세요. 와우. 예상하면 얘는 진짜 고말이 아니다. 2번님은 고말이 아니다 이거. 자 그냥 3번님이 읽을 네? 저는 저렇게 애교를 못 부리지 않아요. 저건 가짜 고말이라고요. 네 2번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3번님 책 드리겠습니다.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광란하다. 나는 예쁜 조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조카는 거라고. 큰 이따는 나도 힘들어. 3번도 아닌 것 같은데. 자 4번 4번님이 읽을 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지컬 마리짱. 세계에서 가장 귀엽고 이쁘고 아름다운 매지컬 마리마디. 모두 모두 고마리의 매력에 푹 빠져보라고. 징긋 마리마리 빔. 오케이. 누군지 알았다. 4번 같은데. 좋아요. 너 아니에요. 대박. 4번이 굉장히 목소리 톤이 느긋느긋한 게 다 고마리인 것 같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 아니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고마리는 평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잘 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고마리는 이제 소녀 캐릭터로 굉장히 잘 그리죠? 소녀 캐릭터를 그리면 좀 더 고마리 같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자, 그림 그려주시면 바라요. 뿅! 자 이제 1번님은 다 그리고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1번님 그냥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동안 인터뷰 좀 할까요? 네. 계속 오우쉣 그러시는데 고마리가 진짜 그래요? 네. 언제 그랬어? 오우쉣. 연예인 오우쉣. 퇴근하고 싶어요. 오우쉣. 퇴근하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림 다 그렸고 자 그림 그린 거 없나요? 빨리 그리 멍청아. 자 이제 1번부터 그림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Oh yeah. 요. 어, 귀여운 소녀를 그리시는 것 같아요. 한국적으로. 나 일본님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본님의 그림 잘 봤고요. 자, 저장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네, 일본님 그림 고마리 같지 않고. 자, 다음 2번. 2번님. 오! 오 쉣. 2번님 그림 이거 보통이 아닌데. 오, 이 러프 느낌이 고마리인데? 대반전. 2번님이 고마리인가? 오 쉣. 일단 알겠습니다. 2번님 그림 잘 봤고 저거 걸어주세요. 저따가. 네. 자, 3번님 그림. 오양. 네, 알겠습니다. 3번님 그림 잘 봤고요. 아닌 것 같죠? 자, 좋습니다. 4번님 그림. 저장 못했나요? 아, 저장 못해서 대충 그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에이, 바보야. 에이, 멍청아. 똥쓰레기야. 똥쓰레기야. 에이, 똥아. 공아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해. 자, 1번, 2번, 3번, 4번쯤 이렇게 딱 서주세요. 자, 제가 모든 정답을 알았습니다. 자, 1번의 예상은 1번 담미오. 담미오. 다음. 그리고 2번은 느낌이나 그림 그리는 게 폼을 봤을 때 댕댕입니다. 오. 댕댕이. 자, 3번. 쥐는 때. 뒤로. 아. 확실했어요. 4번이 마지막 말에서 나는 확실을 얻었어요. 고마리입니다. 그리고 아, 아닌데. 나 아닌데. 아닌데? 3번이 이제 쥐는 때고요. 왜냐하면 제가 맨 마지막에 고마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마리가 아...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를 해버렸기 때문에 4번이 아니야 고마리인 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하나 둘셋 하면은 자 하나 둘셋 하면은 여러분들의 원래 스킨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틀렸대요. 딱 들렸대요. 반갑습니다. 딱 들렸대요. 아니 사번이 아니었다고?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진짜 사번. 아 제가 디테일을 좀 신경 썼거든요. 아니 제가 그림을 또 못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척을 했거든요. 유유라고. 아 그리고 1번이 오쉣 오쉣 그렇잖아 계속. 오쉣. 오 쉣. 와, 나 진짜 이거 못했다 이걸 진짜 레전드. 제가 그래서 계속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와, 디테일 봐, 와. 그리고 집중 못하는 척 맨날 계속 벽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야. 앞을 안 보고. 와, 진짜. 내가 어떻게 아 이게 담요가 그렸구나. 담요가 그릴만 하네. 이 정도 그림은. 야, 나 진짜 예상 못함. 저 저거 소름. 맨손으로 그렸어요. 이거. 야, 왼손으로 그렸어. 일부러. 디테일 보소? 늑대야, 너 평소에 고마리님을 얼마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방금 정확히 보여줬잖아. 아, 늑대야. 자,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도 못 맞췄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몰랐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정답은 이렇게 하겠는데 완전 틀렸고요. 어쨌든 오늘 멤버분들의 승리입니다. 와, 오쉣! 오쉣! 디테일은 진짜! 아, 나 담요인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또 반응 좋으면 다음에 또 콘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쉣! 끝!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정님, 규성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주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